국토교통부가 오늘 3080 플러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5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 총 6곳의 선도 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5차 선도 사업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한 곳, 경기도 부천시 5곳 등 총 6곳입니다. 이번 5차 후보지 발표를 통해 도심복합사업은 11,200가구를 공급하게 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홍제동 저층주거지가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홍제동 일대는 지난 2013년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뒤 개발이 지연된 곳입니다. 이곳은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됩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중동역 역세권 일대와 원미동 저층주거지 일대 등총 5곳이 시범사업 후보지로 정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8,200가구를 공급합니다. 국토부는 5차 후보지로 선정된 6곳의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민간재개발로 추진할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 세대도 도시 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기부 체납 완화 등을 통해 민간재개발을 할 때보다 평균 420세대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토지주 수익 또한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사업성이 개선돼 평균 21%포인트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